화학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여기는 도니 버밀리언, 버리디아 프라임 궤도에서 전해드립니다. 한때 아름다웠던 휴양 행성이 지금 끔찍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일꾼들을 동원해 제논수종을 채취하고 환경 안정화 장치를 복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계획대로 될까요? 광물이 더 앞서 정체불명의 적 기술로 인해 버리디아의 핵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용암이 끝없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또 분출되려는 모양이군요. 이제 3분 남았습니다. 홀로그램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말아주십시오.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용암이 차오릅니다. 저지대에 있는 병력들이 무사히 고지대로 이동하길 기원합니다. 뭐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시청률도 중요하니까요. 용암이 빠지고 있습니다. 용암이 쓸고 지나간 자리에 수종이 생겼군요. 사령관들은 수종이 용암에 휩쓸려 가기 전에 어서 채취해야 할 것입니다. 수종을 안정화 장치에 가져오면서 시간을 좀 더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시간만으로 이 행성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 쪽 지진학자 대리의 보고에 따르면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이 분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지금 당장이라도요. 용암이 다시 한번 차오릅니다. 협찬 광고 잠깐 보시고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적 병력이 우리 기지로 접근하고 있다. 그곳에 소환할 수 없습니다. 버리디아의 대재앙까지 이제 4분 남았습니다. 사령관들은 지금 이 방송을 못 듣겠지만 압박감은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용암 분출이 끝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더 흥미진진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마. 말해라.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베스핀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베스핀 가스가 더 있어야겠군요.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거다. 히페리온을 고르겠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난 침략자에겐 관대하지 않지. 적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것이다. 고. 또 지진이군요. 용암 분출이 곧 뒤따를 겁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저 도니 버밀리언은 여러분께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드리니까요.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이 접수됐습니다. 6번 용암 카메라를 연결해보겠습니다. 네, 바람대로. 내 목숨을 군주님. 연구를 마쳤습니다. 베스핀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용암이 다시 한번 물러났습니다. 용암이 핥히고 간 자리에는 잔해와 수정이 남아 있습니다. 가스가 부족합니다. 내 시간은... 적 병력이 사령관들의 일꾼을 공격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전투가 곧 시작될 것 같은데요. 같이 지켜보시죠. 유엔은 지진학자 테리에 따르면 행성에 남은 시간은 이제 4분이라고 합니다. 테리, 당신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여전히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 일꾼들이 25% 안정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활약이군요.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내 목숨을 군주님께. 연구 완료. 네. 연구를 마쳤습니다. 네 청혼을 말해. 당장. 부숴버려라. 나 여기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이 청원을 말해라. 군주에게 무슨 수정탑이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내 목숨을 군주님께. 연구를 마쳤습니다. 죽음의 함대가 출격 준비를 마쳤다. 동맹이 지진 활동이 또 증가합니다. 용암 분출이 임박했습니다. 마침내 큰 게 하나 또 오는 걸까요? 너의 기지가 침대가 용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 지대를 주목해 주십시오. 거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용암 활동으로 흥분한 용암 도령룡이 도심 지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좀 더 가까이서 잡은 화면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암이 물러나면서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하려는 노력이 다시 분주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장장,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거다. 뭐냐? 그리 물렀네. 정신 똑바로 차려. 적들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이 결정에 동의한.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나 여기 어둠 속에 있다. 물론 날 어떻게 숨기겠냐?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곳에 소환할 수 없습니다. 방금은 능력 손실. 환경 안정화 장치가 50%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저 아래에 있는 병력들이 아주 큰일을 해냈군요. 용암 분출이 또 임박했다고? 아, 난 못 믿겠어. 솔직히 말해 테리, 괜히 관심 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용암이 또 한 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유엔엔 카메라맨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용암 도령령이 모습을 드러내 화염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치령의 동맹들은 과연 용감히 나설까요? 아니면은 이 생명체를 그냥 이대로 방치할까요? 내 목숨을 군주님께. 날 원해 군주에게. 용암 분출이 일단은 멎은 것 같군요. 하지만 불타는 물결이 다시 찾아오는 대로 바로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도피하지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나 여기 업그레이드를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해라, 나를 어떻게 숨기게 뭐냐, 그리 될 것이다. 신천의 사슴의 함대가 대기 중이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나 여기 어둠 속에 있다. 네 정원을 말해라. 뭐냐, 내가 가고 싶어 가는 내 시간을 낭비하지. 업그레이드를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 적 공격이 감지됐다. 놈들은 지금 우리 기지로 오고 있어. 군주에게 무슨 일이냐? 물론 내가 내 시간을 말해.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나의 아무래도 히페리온을 불러야겠어. 우리 기지에 손님들이 몰려오고 있어. 인상이 썩 좋지는 않은데. 저 이쪽 지진학자에 따르면 지금 용암이 멘트를 뚫고 나오면서. 테리, 이건 너무 나불한 과학 얘기잖아. 아니 이걸 어떻게 읽으라고. 용암 분출이 또 한 번 일어나고 있군요. 저지대에 있는 병력의 대피 작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그곳에 소환할 수 없으니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내 목숨. 고령령이 지상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뭔가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일지도 모르겠고요. 사령관의 병력이 용암 위를 비행하는 것 같습니다. 용암 불길이 치솟는 상황에서 너무 무모한 행동 같은데요. 저 친구들 용암 분출에 대해 알고 있는 거 맞지? 급격하게 차오른 용암이 급격히 또 빠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수정을 제때 가져오는 건 이제 우리 일꾼에게 달렸습니다. 수정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내 목숨을 군주님께.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군주에게 뭐냐? 날 어떻게 섬기겠? 물론 내가 용암 분출이 또 한 번 시작되려고 합니다.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거다.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이 바로 행성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적군이 탐사정을 노리고 있습니다. 고령령이 다시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보통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화가 단단히 난 것 같군요. 내 시간을 내 거미 적수를 만났다. 내 바람 군주에 불렀네. 날 뭐야. 내 본전이 드디어 끝난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작업을 재개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시죠. 그래.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내 목숨을 군주님께. 군주님의 적을 공격한 적군이 우리 기지로 이동한다. 어우, 어리석은 것들 같으니. 사령관의 일꾼들이
빨리 수정을 제지해야 안정화 장치를 가동할 수 있을 텐데요. 제지가 시작되는 대로 바로 소식 이어드리겠습니다. 말해봐. 물론 내가 필요할 수 있어. 군주에게 날 숨기게 나의 의지대. 업그레이드 완료. 그곳에 안정화 장치가 완전히 충전될 때까지 이제 25% 남았습니다. 하지만 과연 시간이 충분할까요? 저기 우리 기지로 쳐들어오고 있다. 정신 바짝 차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네. 업그레이드 완료. 나의 의지대로. 네. 수정 타격이 우리 방사정을 노리고 있습니다.